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플레이모빌 6434번 세 명의 해적들 애드온 제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드온 제품이라서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해적 시리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이 세 명을 더 추가해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적선이 있으니까 그 해적선의 선원들로 이 세 명을 더 추가해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성인 거죠. 자, 한번 열어보고요. 자, 이 제가 뭐 여러 가지 플레이모빌 시리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하나를 정해서 좀 모아볼까 했던 게 해적 시리즈라서 제가 지금 해적 여러 피규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해적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세 개의 그 세 명의 해적들 이 애드온 제품이 새로 나왔길래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여자 해적이 한 명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여태까지 모은 해적 중에서는 여자 해적은 없었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한번 또 더 구매하게 됐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이 피규어가 이제 여자 해적인데요. 이제 약간 하늘색 자켓에 검은색 긴 따옴머리를 하고 있고 귀걸이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남자 해적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귀걸이를 한 그 해적들은 많긴 한데 눈에 보면 속눈썹이 그려져 있죠. 여자라는 표시를 하고 있네요. 두건을 네, 이 두건인 것 같아요. 두건을 씌워주고요. 두건도 잘 어울리는데. 요즘 왜 보면은 패션 아이템 중에서도 이런 해골 그려져 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이때부터 유행인가 보죠. 그리고 약간 뭐 코르셋? 뭐 그런 비슷한 옷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상체고요. 그리고 허리띠, 부츠를 신고 있네요. 어디 보자. 이게 그 홈페이지의 사진에는 여기에 칼을 하나 들고 있고 권총도 한 자루 들고 있네요. 그러면은 칼도 한 자루 지어주고 권총. 약간 좀 작은 부속들은 비닐 포장, 소포장이 또 돼 있네요. 이렇게 권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옛날 화승총 뭐 그런 거라서 이게 앞이 엄청나게 있고 무슨 나팔 모양처럼 권총이 생겼죠? 이 여자 캐릭터긴 한데 얼굴은 아주 까무잡잡한 바다 생활을 오래 했는지 아니면 원래 이런 어디 캐리브해의 원주민? 뭐 그런 표현일까요? 피부톤이 아주 진한 색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이 해적은 정말로 흑인인가 보네요. 아주 초콜릿색의 피부를 갖고 있고요. 빨간색의 검은색 줄무늬. 이거 크림슨 선장의 바지. 디아블로 하다 보면 디아블로 아이템 중에 크림슨 선장의 바지라는 게 있는데 그 바지가 이런 바지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한번 사진을 보고 이 친구는 머리에 두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는, 위가 덮여 있는 두건이 아니라 이런 식의 두건을 두르고 있네요. 여기에 머리 장식을 달고 있고요. 머리 장식도 달고 있고 칼도 이 해적스러운 뭔가 무지막지해 보이는 이 약간 반월도식의 칼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횃불도 이 친구가 들고 있는데 이게 횃불이 어떤 용도일까요? 이 해적선에 있는 대포에
불을 붙이기 위한 횃불일까요? 아니면 어디 보물섬에 도착을 해서 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을 들어가면서 횃불로 돌고 있는 걸까요? 허리 벨트에도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당검도 하나 꽂을 수 있게 돼 있네요. 당검. 당검도 있고 큰 칼도 있고 머리에 장식도 하나 달고 있는 친구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금색 팔찌가 있었네. 아무래도 여자의 적이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뱅글스, 뱅글이라고도 하죠. 검은색 팔찌도. 그리고 자, 세 번째 캐릭터, 세 번째 피규어입니다. 보면은, 어우, 어디, 섬 같은 곳에, 그러니까 이 보물섬에 혼자 보물을 숨기러 갔다가 이 뭔가 난파된 그런 해적이 아닐까, 난파돼서 혼자 남았던 해적이 아닐까. 왜냐하면 머리도 되게 이 셋 중에서는 덥수룩하고 이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막 제대로 깎질 못해가지고 지저분하고 이 옷도 많이 찢겨 나간 듯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캐릭터네요. 거기다가 외발. 외발 선장이 모자를 씌워주면 혼자서 이제 보물섬에 갔던 거죠. 보물섬에 갔다가 난파돼서 보물은 숨겼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 어깨가 따로 있네요. 어깨 부속이. 근데 어깨도 뭔가 좀 낡아가지고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 그만 주머니는 혹시 모르니 챙겨 나왔나 봅니다. 이렇게 그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네요. 그리고 긴 총도 하나, 긴 장총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나의 보물을 뺏기지 않겠다, 뭐 그런 거겠죠. 아, 색깔은 근데 저는 이 색깔은 조금 그런데 너무 초록색인데 밝은 초록색이라 저는 좀 어두운 색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보다는 색을 잘 보고 만들었겠죠. 눈썹이 약간 환한 듯한 눈썹을 그려놨군요. 입은 아마 웃고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생각난 김에. 수염은 이렇게 걸치는 방식의 수염을 달고 있고요. 역시나 아, 이 수염을 걷어내니 애띤 소년이 굳은 결심을 한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수염을 띄고 한번 머리만 붙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훨씬 젊어 보이네요. 훨씬 젊은 이 총각 해적이 나타났어. 수염 하나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죠. 6434번 에드온 해적 피규어 3명 세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해적선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해적선, 해적 그 섬 또는 뭐 그 보물 동굴 뭐 그런 구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이렇게 3명을 더 추가해줘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저는 일단 여자 해적 피규어가 드디어 생겨서 마음에 드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